숙제병법은 35년간의 대사질환 전문의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대사질환에 대한 종합 지식을 담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숙자병법. 오늘 다룰 질환은 단풍 당뇨병입니다. 단풍 당뇨병은 특징적으로 소변이나 귀지, 메플 시럽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메플 시럽 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단풍 당뇨라는 거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유래돼 있어요. 그 냄새가 소변 냄새가 달콤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명이 붙은 병이지만 그렇게 냄새처럼 그렇게 좋은 병은 아니죠. 처음 이제 발견한 경우에는 이제 펜실바니아에 그 에이미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167명 중에 하나꼴로 질환이 있는 이제 그 종족에 특별히 많은 질환이에요. 메노나이트라는 그 종족에 보통 이제 그 메노나이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몇십만 명 중에 하나요. 근데 그 족에는 167명 중에 하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는 병인데. 그 병은 이제 세 가지 아미노산, 이렇게 가지가 있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이제 이솔루신, 루신, 발린 이런 세 가지 아미노산이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뇌 부종이 오고 자라지 못하고 경련하고 이제 그런 대사 질환이죠. 우리 병원에 단풍 당뇨 환자는 한 20명 정도 규칙적으로 이제 여기 치료받고 있는 애들은 한 20명 정도 되죠. 그 전에 아마 애기들은 거의 다 사망하고 또 발견됐다 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일찍 이제 사망했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발견된 애기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 증세로 이제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아이 소변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산증이 나타나고 잘 먹던 애가 이제 다 토하고 이제 이런 그 급한 이제 증세가 나타나지만 요즘은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로 일찍 발견이 가능하죠. 이제 잔여 효소가 얼마나 이제 있는가에 따라서 잔여 효소가 없을수록 태어나서 한 2, 3일 지나서 이상하게 아기가 잠만 자고 잘 빨지 못하거나 먹으면 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면 상태로 갔다가 이제 뇌 부종이 심하면 이제 경련. 빨리 발견해서 치료 안 하면은 이제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죠. 이것은 이제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는 유전 질환이죠. 특히 이제 같은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이제 근친 결혼할 경우에 유난히 잘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이제 정상이요. 태어날 때는. 근데 태어나서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이제 증세가 나빠지는 거예요. 잘 일단 안 먹지 않아요. 먹으면 토하거나. 아니면 계속 잠만 자거나 이제 이런 증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심해지면 경련하고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뇌 부종 상태로 가죠.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뇌 부종이 왔다가 뇌세포 손상으로 연결이 되죠. 일단 합병증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뇌 부종이 와요. 뇌가 뚱뚱 부어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뇌세포가 다 이제 손상을 뇌세포가 죽으니까 뇌 손상을 입고 뇌 부종을 일으키고 또 경련 뭐 이러다가 이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단풍 당뇨의 효소가 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간 이식을 하면 병이 없어지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유전자를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없애니까 완치가 되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죠. 이 병에 걸리면 자기가 대사 안 되는 부분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아주 안 먹으면 더 위험하니까 아이가 성장할 정도로는 이제 최소한의 그거를 유지해주면은 뭐잘 자라요. 자라서 또뭐 결혼도 할수 있고 이제 이런 뭐 그게 막 전혀 물론 치료는 안 되죠. 치료는 안 되지만 이 병에 대한 합병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성인이 돼서도 평생 그 되게 자기가 대사 안 되는 부분을 양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식 단백질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특수 분유를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지 않은 특수 분유를 아마 평생 먹어야 돼요. 만약 간 이식을 하기 전에는 요즘은 이제 산전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거를 미리 산전 검사해서 아기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쓰고 단풍 당뇨병이 이제 있다는 이제 가족들은 미리 산전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조기에 해서 아이가 뇌손상이 올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골든타임은 뭐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발견하면 가장 중요하죠. 뇌부종이 오기 전에. 이렇게 벌써 빠르면 3일 돼도 벌써 아이가 먹는 게 시원찮고 토하고 소변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 소변에 달콤한 설탕 탄 냄새가 나면 벌써 다 대사 위기. 처음에는 소변 냄새 안 나요. 불치병이긴 하지만 조절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뇌손상을 그 입기 전에 철저한 치료가 필요하죠. 단풍 당뇨병은 소변에 이상한 설탕 탄 냄새가 나는 대사 질환으로서 조기에 진단과 치료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